수급픽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제약 업종 지수 빨간불 켜주고 있고 ABL 바이오의 주가도 4% 가까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ABL 바이오는 어떤 모멘텀 갖고 있습니까? 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16조.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예. 16조 8,491억 원이고요. 알테오젠이 어느덧 다 따라왔습니다. 앞자리가 같아요. 1,647억, 6,044억입니다. 지금 그 에코프로비엔과 알테오젠 1, 2위의 시가총액 차이가 지금 숫자가 맨날 헷갈려.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4,000억도 안 되네요. 지금 7. 코스닥 3, 예, 3,700억 정도 차이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게 얼마 전이죠? 매일 확인을 안 하니까 얼마 전만 해도 앞자리가 제가 기억나는 게 18대 15인가? 그랬거든요. 18조, 15조? 거의 뭐 3조 차이가 나는 지금 상황이었는데 지금 4천억으로 줄었습니다. 4천억 미만으로.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에코프로비엠은 2차 전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종목이고 알테오젠은 최근에 그 바이오의 붐을 이끈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알테오젠이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시가총액 코스닥 1위에 오른다고 하면은 거의 뭐 지금 현재 바이오의 기세를 완전히 상징적으로 표방하는 어떤 깃발을 꽂는 행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론 이런 우리나라가 기술 수출을 하는 모델을 정착시킨 이 네 종목이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 코스닥 1위 싸움 굉장히 지금 흥미진진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순대로 알테오젠이 2위에 있고 아까 말한 지금 오늘 4%가 오르고 있는 리가켄바이오. 지금 리가켄바이오하고 5위 엔켐도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HLB가 4위인데 여기가 11조고 5위부터는 확 떨어지거든요. 지금 4조로 떨어지기 때문에 HLB 11조와 엔켐 4조의 차이는 2배 이상가량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위까지는 10조대니까 이제 1, 2위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그다음에 3, 4위 에코프로 HLB 1대1, 1대1 구도가 지금 형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5, 6위가 이제 4조 때, 3조 소반대인데 리가켄바이오가 또 3조 5천억으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리가켄바이오가 엔켐을 제치고 5위로, 알테오젠이 에코프로메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다면 이 지금 바이오의 기세가 한껏 올라가게 되는 지금 상황이죠.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은 이제 그 펩트론, ABL바이오, 순서대로 해보면 ABL 바이오, 그 다음 펩트론 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대 있죠. 4대 천왕.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펩트론이 각각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 기술을 탐내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러브콜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굉장히 지금 바이오의 뜨거운 지금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 이중항체 ADC, 이 기술 때문에 계속 탐내하고 있는 것인데 네. 일단 제일 발전 속도가 빠른 것은 ABL503이죠. 이게 지금 ABL503이 이미 기술 수출에 성공을 하여서 임상을 진행 중인데 그럼 이제 마일스톤을 받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그 신약이 출시가 될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유한양행의 렉라자와의 같은 그런 코스를 받게 되겠죠. 네. 제노스코와 오스코텍이 지금 유한양이 받는 로열티의 일부분을 수령하는 것처럼 그런 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6월 달에 임상 1상이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53명 중 완전 관해 암세포가 모두 없어진 상태가 나왔고요. 한 개의 부분 관해가 나왔습니다. 아, 완전 관해가 하나가 나왔고 부분 관해가 6건이 나왔습니다. 완전 관해는 완전히 암이 치료되는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이게 나왔고요. 하나가 부분 관해는 측정 가능한 종양 크기가 기존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을 때 부분 관해라고 하는데 이게 6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ABL503은 이제 이중 항체니까 두 군데로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두 가지 암이 있으면 두 가지 암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가지 암을 공격하고 한 가지는 면역세포로 보냅니다. 뭐 그런 경우인데 ABL503은 한 군데씩 보내는 것이죠. 일단 그 우리의 몸에서 일반 보통 우리의 T세포라던가 우리 몸을 지키는 NK세포 이런 데는 PD1이라는 단백질이 발현이 되고요. 암세포는 PDL1이라는 단백질을 발현을 합니다. 이 두 개가 만나야 결합을 해야 암세포가 회피를 안 하고 공격을 받게 되는데 PD1하고 PDL1이 결합하지 못하게 암세포가 방해를 해서 나 암세포 아니고 정상세포야 하면서 T세포의 공격을 무력화시킵니다. 이거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상세포로 위장해서 면역세포의 공격을 피하는 거 그거를 암세포의 단백질과 결합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안티PDL1이라는 거를 붙여줘서 PDL1하고 결합이 안 되는 걸 막고 결합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는 면역세포로 보내요. 면역세포로 보내가지고 면역 능력을 더욱더 뛰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그 우리 어렸을 때 체육 시간에 장난치던 그거죠. 한 명, 남자들이 많이 그런 장난치는데 한 명이 가가지고 한 친구의 뒤에서 겨드랑이에 팔을 껴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야, 얘 때려! 그 한 명이 와서 때려요. 완전 그거죠. 암세포는 뒤에서 겨드랑이를 끼고 잡고 네. 면역세포한테 공격하라고 하는 거죠. 물론 걔 면역세포가 아니지만 장난이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이 지금 이중항체의 장점이 이렇게 되면 시간이 절약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씩 보내가지고 암세포 타격하고 면역세포 면역력 늘리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암에 하나하나 미사일 발사되면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죠. 미사일을 한 번 발사할 때 여러 가지 기능을 한 번에 터뜨릴 수 있다면. 네. 그러니까 시간이 절약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중요한 게 암 환자한테는 시간이 생명이니까요. 그쵸. 암세포가 퍼지기 이전에 빨리 타격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중항체 ADC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네. 한 업체마다 지금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주 좋은 지금 기회입니다. ABL 바이오도 알테오젠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머크의 독점 계약을 이끄는 이런 상황까지도 지금 갈 수 있는 환경이 지금 펼쳐져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 이중항체 플랫폼에 대한 잠재 가치 기대감으로 오늘 장중에 52주 19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제약 바이오 종목을 들고 오셨네요. 이 두 종목을 제약 바이오로 들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 기관에 또 수급이 5거래일 연속 들어와 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15% 넘게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데 보로노이는 어떤 종목인가요? 지금 바이오가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른 것들은 네. 다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특징적입니다. 지금 6위에 리가켐 바이오 5% 오르면서 엔켐하고 지금 딱 붙어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16위에 ST팜도 6.38 오르는데 바로 15위에 펄어비스가 11% 급락을 하면서 여기도 지금 거의 격차가 완전 달라붙었습니다. ST팜도 조금 올라가면 이제 15위에 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체들의 시가총액이 전부 순위가 올라가고 있죠. 네. 지금 ABL 바이오 27위 아까 전에 한 게 4.4% 오르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6위 넥슨 게임즈랑 거의 딱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지금 순위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동반적으로. 보로노이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보로노이가 15.57 급등하고 있는데 바로 위에가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가 오늘 2.38% 빠지고 있습니다. 두 개가 시가총액 차이가 거의 없어요. 지금 완전 딱 붙었습니다. 보로노이랑 메디톡스도 지금 역전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전부 바이오에 지금 대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당연히 확률적으로 지금 많이 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얘는 약간 유한양행에서 나온 내용이 많이 나오죠. 유한양행의 렉라자 그리고 지금 아비반타마베의 성분명으로 했던 제품명 리브리반트 얀센의 리브리반트랑 병용요법이 FDA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그 타깃 적응증이 바로 비소세포 폐암이었습니다. 비소라는 거는 작지 않다라는 뜻이죠. 소세포암은 작다라는 거 병변이 비소세포 폐암은 작지 않다는 겁니다. 비소세포 폐암 환자 중에서 바로 이 분야의 절대 강자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바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뿌시기 위해서 얀센의 리브리반트랑 유한양의 렉라자가 힘을 합친 거잖아요. 이 정맥주사제형인 리브리반트 그다음에 경구용인
이 렉나자를 같이 투여를 함으로써 경구용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에 완전 그 철옹성 같은 그 문을 부셔보고자 이제 FDA 문턱 하나를 넘은 겁니다. 앞으로의 싸움은 계속되겠죠.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도 자기에게 맞는 짝꿍을 찾아서 더욱더 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계속 임상 연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화학요법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플러스 했더니 렉나자랑 리브리브한테 이긴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싸움이 계속됩니다. 근데 이 비소세포 폐암에 쓰이는 타그리소든 렉나자든 렉나자 리브리브한테 병용이든 다 똑같은데 이 문제가 뭐냐면 내성이 잘 생기고 돌연변이가 생겨서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그리소를 썼는데 내성이 생긴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소세포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보로노입니다. 보로노이의 VRN11이라는 이 물질을 얘네도 지금 저기를 하고 있는데 임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초기 단계예요. 일상 수준입니다. 일상 임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뭐 나쁜 소식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급락을 했었다 오늘 다시 급등을 하는데 네. 그게 뭐였냐면은 네. 미국에 지금 임상시험 계획을 냈다가 자진 철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 봤더니 네. 이걸 그냥 안 될 것 같아서 물질을 그냥 포기하고 접은 게 아니고 한국하고 대만에서 설계했던 게 있는데 이 처음에 사실 일상에서는 일상 이상에서는 안전성을 처음에 평가하고 안전하다고 평가가 되면 이제 용량을 늘려가면서 어떤 용량이 최적 용량인가를 타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대만에서 설계해놨던 게 150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이 늘리는 거죠. 그래서 FDA에서 이 미국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해줄 당시에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 그걸 보고 FDA 제출한 보로노이의 용량 증가폭이 한국 대만에서 설계한 것만큼 하면 너무 높으니까 FDA에서는 167, 50, 33 이렇게만 증량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지금 보로노이가 한국 대만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랑 완전히 계획이 틀려져 버리면 우리 똑같이 학생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시간표를 바꿔버리면 다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도 바뀌고 시간도 이렇게 되면 많이 걸리니까 아예 그냥 그러면 우리는 한국 대만에서 일단 하겠습니다. 1상을 나눠서 1A상을 한국 대만에서 하고 1B상, 1상의 후반기를 미국에서 할 테니 지금 우리가 낸 계획은 어차피 FDA에서 반려 이거 수정하라고 했으니까 수정 안 하고 이걸 자진 철회하겠습니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막을 알고 나서 시장에 지금 다시 바로 반등을 해서 네. 급락했던 부분을 다 메꾸고 장대 양봉으로 지금 차트를 좋게 만들어놨습니다. 차트 좀 볼까요? 네, 보로노이 네. 차트를 보면은 그 자진 철회 소식 때문에 급락했던 부분이 다 메꿔져서 지금 보시면 일봉에서 보면 아일랜드 갭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2024년 8월 2일과 8월 5일 사이에 개파락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 장대 음봉이 저항으로 지금 자리매김하면서 여기서 밀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상승 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일랜드 섬처럼 붕 떴죠. 이걸 아일랜드 갭이라고 합니다. 일단 완전히 추세 전환이 나타난 거예요. 물론 일봉이기 때문에 연속성을 더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만 주봉, 월봉에서 상승세가 지금 판단이 된다면 일봉의 저런 단기적인 아일랜드 갭 추세 전환도 의미를 더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봉, 월봉을 가봤더니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 강하느냐? 2023년 9월 달에 상장했을 때 이 당시에 이 자리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상장했을 당시에 그 가격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거예요. 7월 15일도 그랬고 7월 말도 그랬고 이번 달에도. 만약에 여기를 지금 두들기고 있는 게 깨진다면 8만 5천 원 라인이 부서지면서 9만 원대로 직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밑에서 보시면 20주선이 아니라 10주선이죠. 10주선을 계속 타고 올라오고 있죠. 이 장대 음봉으로 일봉에서 장대 음봉으로 꼬리 달았을 때 모습이 주봉에서 이 모습입니다. 이 10주선에서 타고 가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상승 N자 흐름이 되겠죠. 지금 상승 N자 중에 요 짝대기와 요 모습 여기까지 나왔죠. N이 완성이 되려면 요 모습이 나오면 됩니다. 여기가 제일 강하고 제일 큰 상승입니다. 요거를 먹는 거죠. 우리는 항상 월봉으로도 봐볼까요? 똑같죠. 결국에 월봉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2023년 9월 달에 이 모습 상장 시기는 아니었군요. 주봉이니까
주봉에서 상장 시기였다고 제가 말씀드린 2014년 9월 달은 이 부분이고요. 월봉으로 보니까 그 더 전이 있네요. 2022년도 6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2023년도 9월 달은 상장된 지 한 1개월 이상 지난, 1년 이상 지난 시점이었고요. 이 부분이 살짝 돌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월봉에서, 예, 월봉에서 새로운 추세로 가고 있다. 이게 확인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론 오일 반등 이어가면서 또 시가총액 순위도 올릴 수 있을지 함께 관전 포인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KN솔입니다. 액침 냉각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 이제 엔비디아가 4분기에 AI 반도체부터 액침 냉각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로 온기가 쫙 번지고 있고 KN솔도 크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KN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이쪽으로 다시 또 순환매가 도는 거죠. 1번 타자에서 9번 타자까지 해놓은 다음에 타석이 야구 경기로 따지면 4번 정도 돌아오죠. 여기도 똑같아요. 테마가 크면 클수록,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 타수는 자주 돌아오게 되죠. 9번 타자라고 하더라도 그 테마가 워낙, 예를 들어 그 팀이 경기를 너무 잘해서 공격 기회가 많이 돌아오면 9번 타자도 4번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똑같은 거죠. 처음에 맨 처음에 뭐가 갔는지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했었잖아요. 엔비디아가 다시 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겁게 먼저 간 거 전력 3주였죠. 변압기 3, 4 여기서 했습니다. LS 일렉트릭 그리고 뭐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업 했죠. 그것들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액침 냉각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제 후발로 가는 것이 처음에 엔비디아가 가는 시점에서도 반복이 되었었던 거고 엔비디아가 출렁이고 다시 지금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똑같이 이어지고 있죠. 변압기주가 며칠 전에 먼저 갔고 그다음에 이제 액침 냉각주까지 온 겁니다. 이런 순서들은 계속 반복이 돼요. 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는 1번, 2번 타자보다 당연히 5, 6번 타자가 5, 6번 더 7, 8번으로 하죠. 7, 8번 타자는 타격 능력이 떨어지죠. 여기서도 똑같은 겁니다. 1, 2, 3, 4번에 해당되는 종목은 훨씬 더 생명력이 강하고 긴 반면에 이 지금 7, 8, 9번 타자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생명력이 짧고 약해요. 그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KN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침 냉각인데 엔비디아가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답니다. 공랭식을 하는데 공랭식은 이제 공기 에어컨 같은 걸로 돌리는 거죠. 거기에 액침 냉각을 병합하는 방식. 요걸로 하면은 이제 액체가 공기 대비 열 흡수량이 3,000배 이상 많으니까 그런 장점을 지금 발휘할 수가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새로운 냉각 방식을 했을 때는 전력 소비가 최대 28%까지 감소된다고 합니다. KN솔이 서브머사라는 회사랑 협력을 해가지고 이머징 쿨링 시장에 진출을 했다는 이 얘기 때문에 항상 액침 냉각 관련주를 엮여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대신에 이 지금 효성중공업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과는 다르게 KN솔은 20개월선 라인에서 반등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후발주자이니까 레벨이 시작하는 단계도 뒤에 있습니다. 네. 아래에 있죠. 차트로 네. 보면은. 그거를 감안을 하시고 당연히 에너지 세이가 약하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잘 나가는 애 공격력이 강한 애는 50m, 100m 앞에서 뛰는 거고 늦은 애들은 50m 뒤에서 뜁니다. 100m 뒤에서. 그런 에너지의 세기를 감안을 하고 순환매의 순서를 기억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현재 25%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 시세가 유지될지는 좀 면밀하게 추세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